적인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안에 투자자분들께 투자 전략 혹은 대응 방법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뭐 전략이나 방법은요. 저가라고 지금 생각이 판단이 드신 종목이 드시면은 그리고 박스권에서 장기간에 횡보를 하면서 매집한 부분이 보인다. 실적 좋고 저평가하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다. 기술력이 좋다. 시장에서 보는 이익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고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은 반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공포로 들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뭐 이랬다 저랬다 연준 부의장이 뭐 다시 비둘기 얘기를 먼저 주에 얘기하다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매파적인 말을 다시 바꿨는데 그런 말장난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시장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매파적인 얘기 만약에 매파적인 얘기가 꼭대기에서 나온다면 그건 진짜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런 지금 1년 동안 장기적인 지수 하락의 어떤 구간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압박 주는 부분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은 반대로 후대로 들어야 된다. 오늘처럼 지금 영국 연응 총재가 말했던 부분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 밖으로 여러분들 피해를 보고 지금 시장에서는 도망간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손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버텨야 된다는 거 지금 자리에서 못 버티면은 나중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피눈물 흘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요 좋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들더라도 버티십시오.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양봉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면 지금 분봉에서 지금 10분봉이 지금 역배열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10분봉이 우상향이 틀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10분봉이 지금 120분이 지금 200분 위에서 지금 있는데 차트상을 보시면 이 10분봉이 우상향을 20분 선이나 60분 선이 우상향을 틀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적기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이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 타임을 가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장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